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쌀쌀한 계절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데요. 외투를 착용해 적정한 체온을 유지해주세요. 실내 공간 역시 지나치게 덥거나 춥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교차에 대비해 적당한 두께의 외투를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관리해주세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면역력을 기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면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조한 환절기에는 우리 몸도 함께 건조해지기 마련인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몸의 수분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90%가 물로 이루어진 만큼 물은 정말 중요해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 수시로 자주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섭취해주시고 콩, 견과류, 씨앗 등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에 섭취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로션을 꼼꼼하게 발라주고 핸드크림, 립밤을 발라 피부 보습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사소한 실천을 통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